예,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위원 모시고 화학, 정유, 유가 등등 이야기 좀 들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가 관심 있으시죠? 그게 화학, 정유 업종에는 재료비가 되는 거니까. 네, 원재료비가 되는 거니까요. 네. 놀랍죠? 요즘 유가 흐름 보면. 신기하죠. 저 애널리스트 10년 했는데. 네.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뭐 앞으로 유가 어떨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불을 넘더라도 30불까지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유설비들 정유설비들이 원유를 쓰는 거니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정유설비 가동률이 60%밖에 안 돼요. 원래 평소에는 어느 정도 돌아갔던 거죠? 90% 건데요? 정도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휘발유 경유 잘 안 만든다 이 말이네요. 안 팔린다는 거죠.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 정제설비 규모가 3,500만 BD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동률이 대략 한 30%가 줄은 거니까 1,000만 BD의 수요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휘발유 경유에서. 아니 원유 수요에서. 원유 수요에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감산하겠다고 했던 규모가 970만 배럴 퍼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감산하겠다고 한 규모가 미국 유럽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감소폭만 이제 감산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은 감산해 봐야 예. 여전히 또 남는다. 그렇죠. 원유가. 왜냐면 아시아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수요가 줄어든 게 있을 거니까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유설비 가동률이 올라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휘발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휘발유는 쌓으면 어디다 쌓아나요 보통? 그냥 저장 탱크에 공장들이 알아서 쌓아놓던가 예, 저장 탱크에 쌓아놓는 거고 사상 최대치의 휘발유 재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유 가격보다 휘발유가 더 싸게 팔려요. 아 같은 용량에? 네. 오. 더 싸요. 그래서 정유사가 원유를 넣어서 휘발유를 만들면 네. 마이너스로 파는 거예요. 기껏 정제해서 더 네. 싸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것도 안 팔 수도 없고 공장 스톱시킬 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공장을 스톱시키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네. 감가상각비 커버가 안 되니까요. 정유회사도 큰일이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정유회사들이 이제 정제 마진으로 돈을 버는데 네.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락다운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3분기 초까지는 여전히 수요가 부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유의 공급과잉은 적어도 3분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뭐 한 3분기까지는 계속이겠죠. 네. 그 사이에라도 더 뭐 조금이라도 이런 없겠죠. 뭐 3분기 초까지 다 이런 상황이면 갑자기 그렇죠. 휘발유를 뭐 바르거나 마시지 않는 한 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되게 지금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혹시나 그 IMO 2020이라고 예. 원래 올해부터 그 선박들이 벙커 시유를 이제 못 쓰는 예. 규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벙커 시유를 선박들이 안 쓰니까 벙커 시유가 엄청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벙커 시유가 원유 가격보다 비싼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죠? 원유가 너무 내려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이미 벙커 시유를 다 줄여놨는데 정유사들이 가동률까지 줄여버리니까 네. 오히려 얘는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벙커 시유를 넣어서 휘발유를 또 뽑는 설비가 있습니다. 정유사가 고도화 설비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SOL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조를 들여서 그 설비를 지었어요. 휘발유가 비쌀 것 같고 벙커 시유 남을 쌀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큰일 났네요. 지금 반대가 됐죠. 그래서 정유사는 기본적인 설비뿐만 아니라 이제 고도화 설비 지어놓은 것까지도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OL 주가는 요즘 잘 오르고 있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유가 플레이, 유가 보고 벤치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예, 그런 벤치마크 플레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의 실적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른다면 굳이 설명한다면 네. 이렇게 오르면 유가에 대한 기대감? 에스오일도 휘발유도 비싸질 거고 맞습니다. 정제 마진도 올라갈 거고 네. 그거 미리 반영해서 오른다? 그렇죠. 다른 정유주들도 비슷해요 움직임이? 뭐 예, SK 상황은 비슷하고요. 주가 방향성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럼 정유 업종은 간단하네요. 네. 수요 언제 회복돼? 예, 뭐 그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좀 뜸해져? 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미국이 가장 설비 규모가 큰데 네.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 수요가 이 가동률 올라오는 부분들을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마진이 개선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오면 물량들이 쏟아낼 거니까 네. 그걸 수요가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수요. 근데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도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 종식이라는 건 거의 있기 어려울 테니까 네. 최소한 1, 2년은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즉 우리나라도 꽤 종식은 되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2주간 자가격리 꼭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라별로 못 다닐 거 아니겠어요? 2박 네. 3일 만에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항 안에서 일단 격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볼일 보기 전에 2주 다 가죠. 네. 그러면 이제 일을 몰아서 가거나 네. 아니면 덜 가거나 해야 되면 네. 항공유 수요는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항공유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정유 업종에는 별 영향은 없어요? 여러 유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그게 꽤 비중이 커서 정유사가 휘발유 우리나라 업체들 기준으로 휘발유 생산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네. 이 항공유를 포함한 등유 쪽 생산 비중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랑 항공유 쪽만 합치면 40%가 되니까요. 그 말은 극단적으로 비행기는 안 떠요라고 하면 네. 정유사 수요에 즉 정제한 기름 수요의 20%가 날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휘발유가 제가 아까 원유 가격보다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항공유도 한 1, 2불밖에 안 비싸요 지금. 유가랑 거의 휘발유보다? 붙었어. 원유 가격이랑 원유보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랑 항공유 가격 거의 붙었다고 뭐 보시면 되고. 답답하다는 얘기죠. 예, 휘발유 가격도 뭐. 그러면 어차피 정제하면 휘발유도 나오고 항공유도 나올 텐데 나중에 항공유가 수요가 너무 없으면 그건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항공회사한테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좀 어떻게 바꿔서 아니면 휘발유랑 섞어서 그냥 자동차 기름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정유사가. 정유사에는 그 나오는 비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비중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고요. 항공유와 휘발유 사이에서도? 네. 그건 쉽지가 않고요. 성상 자체가 완전 다르고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있죠. 가동률을 줄여서. 그러면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 다만 이제 휘발유 경유는 그래도 수요가 있을 테고 네. 기업인데 그렇다고 생산을 덜하면 전반적으로 그로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나 유독 항공유만 남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들 가동률 줄일 거고. 예. 그 중에서 원가 구조가 제일 나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뭐 캐시가 번아웃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는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니는데 항공기만 안 다니면 좀 골치 아프게 되겠네요. 네. 알겠어요. 정유사들 중에는 그럼 요즘 그래도 이거는 살만합니다 내지는 그렇게 추천하는 종목은 없겠어요? 네, 사실 제가 정유주를 보수적으로 얘기한 지가 네.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그 당시보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져 있으니까요. 네. 원래도 정유주는 보수적으로 보셨던 이유가 뭐예요? 올해 IMO 2020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휘발유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 네. 뭐 이런 그런 개념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회사들의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요즘에 다른 나라 정유 회사들 주가를 보면 원유값 떨어져서 알아서 머리 박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주가는
막 바짝 들기도 하고 뭐 반등하기도 하고 해서 일부에서는 좀 답답하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아 근데 미국 쪽 정유사들도 최근에 반등은 했어요. 네, 유가가 이제 뭐 최근에 좀 오르기도 하면서 네. 반등은 나왔었습니다. 알겠어요. 화학주 얘기를 또 그럼 해보죠. 네. 원유 사다가 가공해서 이런저런 제품이나 제품 원료 만드는 회사들인데 거기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학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휘발유라든지 항공유는 지금 진짜로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화학 쪽은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게 저희 주위에 다 쓰이거든요. 그럼요. 볼펜, 네, 머리빗, 뭐 네. 다 마스크 필터도 네. 다 맞습니다. 네. 마스크 앞뒷면의 레이어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 그 마스크 귀걸이도 스판덱스라고 해서 또 이것도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면대면이 좀 뜸해지면서 택배 시장도 또 굉장히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택배 물량 보낼 때 다 포장용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네. 수요는 그래서 별로 안 줄었어요? 수요는 줄긴 줄었는데 어느 정도 줄은 걸로 추정됩니까? 수치는 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대략 한 10에서 20% 가량은 줄지 않았을까. 10에서 20%. 네. 그리고 저희 요즘에 의료용 장갑 네. 이런 것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이거든요. 뭐 이런 수요들은 오히려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고 생각보다 수요가 덜 줄었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화학은 네. 저희 손세정제에 쓰잖아요. 네. 손세정제에 쓰이는 원재료들이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기야 네. 네. 가격이 뭐 두 배 올랐고 한국보다 저 미국 가격은 뭐 네 배가 높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제품은 그래도 수요가 좀 덜 줄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유 제품보다는 좀 덜 줄었다. 네. 근데 원재료인 원유. 원유에서 사실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원유와 납사는 거의 동행하고요. 원재료 가격은 빠져버렸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스프레드는 많이 벌어져 있는. 그 상황. 말은 오히려 예전보다 이익 많이 남아요? 화학주들은? 그럴 화학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이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좀 하더라도 전 세계가. 네, 맞습니다. 그래도 화학 제품들은 다 쓸 거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 유가는 이런 식으로 바닥일 테니.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스프레드 갭. 매출이야 약간 줄어도. 네. 실제로 1분기 실적 나온 거나지는 그런 걸로 확인이 돼요, 그 말씀이? 1분기까지는 안 좋고요. 아마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는 유가가 충분히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유가가 좀 높은 원가가 투입이 됐고 2분기부터는 이제 낮은 원가 투입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경쟁력도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업체들, 아시아 업체들은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 미국은 가스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화학 제품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이 굉장히 유리했던 게 셰일붐이 불면서 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 도니까 네. 낮아진 원재료를 넣어서 화학 제품 만들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게 10년 동안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셰일붐 때문에 예. 너무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중에서 40%가 원유 생산할 때 나오는 가스거든요. 네. 이 유가에서 원유 생산이 줄어버리니까 천연가스 공급도 줄고. 그래서 가격은 오르는데. 오르고. 그럼 우리는 원유 가지고 만드는데 미국은 가스 가지고 만드니까. 네. 둘 간의 경쟁력이 이제는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한 10년 만에 나타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화학 회사들만 원유를 원료로 써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아시아 업체들이 대부분. 대부분. 그다음에 가스 가지고 하는 건 미국과 중동. 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가스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변화로 잠깐만요. 롯데는 미국에다 공장 짓고 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었어요. 가동 중입니까? 지금 작년부터 가동이 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좀 이른바 좀 까지겠군요. 네, 조금 까질 수 있는데 규모를 비교해 보면 미국 비중이 한 20% 네.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한국 비중이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분기에는 유가는 더 안 좋거나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셨으니 2분기 실적은 네. 잘 나오겠네요. 그런 화학 업체들. 근데 문제는 물량이 좀 줄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좋아지는데 네. 물량이 좀 감소를 해서 물량 감소 부분이 얼만큼인지를 이제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뭐냐면 중국의 전방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되긴 해요. 네. 예, 왜냐면 코로나 종식되면서 최근에 중국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매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5월 들어가면 인도가 락다운이 해제가 되거든요. 네. 인도 쪽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 관건인데 그건 이제 저희가 좀 봐야겠죠. 그래도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수요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어떤 종목 좋아요, 그럼? 저는 미국과 경쟁력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업체 중에서 원재료를 원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소위 NCC 업체라고 하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도 NCC를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실적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는 이제 하는 건 좀 다른데 금호석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용 장갑 네. 그 원재료를 하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 좋은지는 알겠는데 네. 의료용 장갑 많이 쓰는 거가 그게 이제 금호석유 입장에서 반가워 우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비중이 크던가 해요. 그 물량 매출이 해요? 15%인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예. 이익 비중이 30%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5%가 장갑용이에요? 아니면 예, 전체 매출의 15%. 금호석유의 전체 매출의 10%가 비닐 장갑용이다. 비닐 장갑은 아니고요. 예. 그 최근에 보면 그 수술용 장갑처럼 딱 손에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네. 예, 그게 예. 이제 요즘에 음식하시는 분들 많이 쓰고 쓰시죠. 뭐 요리하시는 분들 쓰시고 뭐 미용실에도 가시면 이런 거 쓰시거든요. 그럼요. 예. 어플리케이션 때도 쓰고 많이 늘어났어요. 예, 원래 이미 청소하시는 분도 쓰고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 늘어났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났어요. 늘긴 늘었어요. 당연히 그 장갑하는 네. 분들만 보면 매출이 두 배로 늘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로 인해서 그 원재료 파는 화학회사도 물론 조금은 늘겠으나 그게 많이 느냐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 증설을 했어요. 50% 증설을 했고요. 그 장갑 때문에? 네, 그 장갑에 원재료를 50% 증설을 했는데 네. 증설하자마자 지금 이 상황이 와서 그 원재료가 장갑에만 쓰입니까? 장갑에만 들어갑니다. 정말요? 와, 그럼 장갑 때문에 글로벌 MS가 1등이에요. 금호석유가. 아, 그럼 전 세계에서 쓰는 그 착 달라붙은 수술용 장갑 이게 네, 금호석유가 1등이에요. 오. MS가 35% 정도 됩니다. 그럼 증설한 이유도 장갑 늘어날 것 같아서? 좋아서. 늘어날 것 같아서? 네, 수요가 너무 좋아서. 증설을 언제 했어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할 줄 알았어요, 그럼? 그런 걸로.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운이 좋았던 건가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연평균 수요가 10%씩 늘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모자라는 장갑이? 거죠. 아, 고객사들은 증설을 막 계속 하는데 잘 팔려서 증설을 하는데 모자라잖아요 원재료가. 예, 예. 금호석유한테 증설하라고 한 거죠. 저도 그거 최근에 저는 위생 때문에 바이러스 네. 때문에 집에다 사달았는데 그게 니트릴 맞아요. 장갑. 맞아요. 니트릴 장갑이에요. 그 원료 이름이 니트릴입니까? MB 라텍스라는 건데요. 아하. 알겠어요. 네. 야, 재밌네요. 예, 마침 딱 증설했는데 이게 이제 수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금호석유가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금호석유는 저것도 해요. 손세정제 원재료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옛날에 타이어로 돈을 많이 벌던 회사인데 예. 어떻게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수혜를 보는 상황이 됐네요. 네. 손세정제는 알코올이 원료잖아요. 알코올도 있고요. 나오신 김에 화학 공부 좀 해볼게요. 알코올도 있고요. IPA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 IPA 원재료가 금호석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화학 업종은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보다는 원가 하락이 네. 크다. 네. 아, 그래서 그리고 경쟁력의 변화. 그건 어떤? 아까 부분이? 미국과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네. 예, 원가 경쟁력 자체가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원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군요. 네.
이거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 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굳이 수혜라면 코로나 수혜인 건데. 네. 장갑은 저는 장갑은 원료를 금호석유화학이 만든다고 해서 네. 그 원료의 일부분만 장갑 만들겠지. 그러면 그 일부분만 쓰는 장갑이 매출 올라와야 원재료인 금호석유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쵸? 싶은데 그거는 아니다. 대부분 네. 장갑 만든다 그 말 있잖아요. 네. 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 알코올도 그러니까 네. 손세정제도.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 화학 수요가 안 좋은데 화학 업체들 주가가 뭐 되겠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주가도 빠졌는데 뭐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쪽의 수요가 알겠습니다. 좋아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한동안은 윤재성 연구위원님 외모 이야기로 뜨겁게 저 채팅창을 뜨겁게 달구다가 지금은 왜 그 얘기 인지해 주냐. 피곤해 보이신다. 일하다가 피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늘 저희 3프로 TV가 그렇지만 사라는 말씀도 아니고 팔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는 네. 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보고서로 저 다 얘기를 하니까요. 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꽤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몇 발표된 회사가 없어요? 아직? 지금 20일 넘어가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실적 나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쪽에서는. 알겠어요. 그럼 화학 업종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입니까? 물론 애널리스트 모셔놓고 업종 관심 갖지 아니, 말까요?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드릴 건데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5년도에 네. 유가가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15, 16, 17년도가 화학업체들이 숫자가 되게 좋았어요. 실적이. 네. 주가도 실제로 좋았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미국 셰일 붐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100불에서 40불로 갔고요. 20불까지도 찍었었죠. 네. 그 당시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가 하락한 효과를 많이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실적이 좋았고요. 3년 동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낸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 15년 이후에. 15, 16, 17년도에. 유가도 같이 따라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살짝 올라줬는데 제품 가격이 더 올랐죠. 경기 좋아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고요. 유가도 따라 올랐으나 네, 이번에도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그 당시보다 원가가 더 많이 빠져서 수요만 조금이라도 받침이 되면. 알겠어요. 네. 괜찮지 않겠나. 근데 수요는 글쎄요. 1분기 수요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수요가 좀 줄면 줄까요? 우리 나쁜 상상을 좀 잠깐 해보죠. 그럼. 1분기보다 나빠질 이유. 앞으로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수요는 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화학 제품이라는 게 네. 글쎄요. 뭐 내구재에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도 줄면 어디서 줍니까 보통?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이동 제한 때문에 네. 휘발유도 안 좋은데 당연히 타이어도 안 팔리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금호석유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일부 제품들은 수요가 줄고 어떤 일부 제품들은 또 수요가 또 괜찮은 것들이 있고 타이어 원료 중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화학 제품 중에서 아 금호석유에서 타이어 재료도 뭐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들은 수요가 많이 줄 거고요. 네. 어떤 제품들은 오히려 또 수요가 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퉁 쳐서 합산해서 보면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금호석유가 타이어 원료도 있군요. 다행입니다. 좋은 것만 갖고 있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너무 또 단정하면 안 되니까 무슨 운이 이렇게 좋지 싶었는데 네.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저 정유화학 쪽 투자와 관련한 조언들을 좀 몇 가지 해주시죠. 오늘 나오신 김에 네. 그 15년도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어디서 나빠졌는지 어디서 좋아지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왜 안 나갔는지 저 말단에서 뭔가가 그쵸. 안 나와서 그런데
뭐 IT 제품이야 뭐 판매 대수 이런 것도 저희 보면 되지만 네. 화학 제품 뭐 어디서 잘 팔리는지 뭐 안 팔리는지 저희가 일일이 알기 힘들거든요. 저 아는 분 중에 용접봉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용접봉. 네. 저도 실제 본 적 없는데 용접할 때 이거 치익 하면 이거 녹는 아, 그거 네. 있죠. 매출이 줄면요 미치겠대요. 매출이 줄어서 미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줄어서 미치는 거야. 회장님은 미치시겠지만 직원들이 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월급만 잘 나오면 되죠. 네. 왜 줄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도매상들한테 몇 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네. 10개 가져가던 분이 8개만 가져가는데 그쵸. 그분들도 최종 수요는 아니고 또 네. 소매상들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힘든 게 그거예요. 그거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네. 싶은데 예. 좋아집니다라는 증거를 수요가 좋아지고 있어요를 제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일일이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좋아지는지. 네, 어디서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프락시드를 보는 거죠. 뭐 네. 가동률이라든지 재고가 줄어드는지 이런 데이터들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매크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 이게 지속적으로 좋아질지 잠깐일지도 알 텐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자들은 더 확신을 못 가지시는 거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래 못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하,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저희 업종이 거의 한 3년 업사이클, 3년 다운사이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3년은 올라가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3년 사이클? 증설하는데 3, 4년이 걸리니까. 아, 아파트랑 비슷하구나. 네.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3, 4년 사이클이고. 또 뭐라고 지금... 하시겠네. 이 프로는 맨날. 건설 얘기하시다고. 집 얘기나 하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신을 갖기 힘드시고, 오래 기다리시기가 힘드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또 뭐 2, 3년 정도 또 올라간 사이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섹터는. 지금은 어느 어떤 사이클입니까? 그럼 저는 회복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는 그럼 약간 겨울 지나서 봄 들어가는 그 그래요? 시점? 그러면 당연히 그럼 사면 지금 사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다가 다시 네. 뭐 코로나 무관하게 그 전부터 흐름도 그랬다는 거죠? 예, 코로나 상관없이. 항상 바닥 대 바닥 사이클은 5, 6년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번 바닥 사이클은 15년. 그 전은 2009년. 5, 6년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자. 네. 화학주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 3년, 내릴 때 3년이겠죠. 뭐. 네. 사이클이 그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사이클이 길어서 애널리스트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좋으시겠네요, 정말. 지금부터 한 아니 이제 봐야죠. 이제 수요가 얼만큼 좋아지는지 알겠어요. 그건 체크할 필요는 있고요. 전반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와 좋은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특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뭐 그거 생각하면 괜찮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들은 얘기가 그건데. 네. 변수는 어떤 게 있어요? 이 그런 말씀하신 그 전망이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거나 틀린다면 이것 때문일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거 좀 불안해요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가 재발된다든지. 그러면 그거야 전 세계 경제가 다타격인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낫다면서요. 좋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죠. 재발해서 다시 퍼지기다면 네, 그거야 뭐 그럼 그건 그러면 다 안 좋은 거니까 지금 멸망인지 그거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안 좋은 거니까요. 네네 네. 그거 제외하면 유가 급등? 유가가 급등하는 거 급등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가 급등하면 그쵸. 골치 아프겠네요. 그럴 그러니까 수요는 안 좋은데 원가만 올라서 마진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기도 있었죠. 그게 2018년도에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물건들이 안 팔리는데 수요가 안 좋은데 그때 이란 이슈, 사우디 이슈 터지면서 유가는 급등했거든요. 비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는 원가를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업체들이 되게 어려워졌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은 또 벌어질 거냐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저 트럼프가 일어나고 뭐 좀 네,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알겠어요. 또 어떤 게 좀 걱정돼요? 다 좋으면 많이 만들어낼 텐데, 네. 그렇죠? 네. 지금이야 장갑 수요 뭐 금호석이만 한다지만 야, 코로나 저거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다들 장갑들 많이 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또 누구도 만들고 증설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증설을 하는 게 사실 또 걱정거리긴 한데 네. 문제는 지금 유가에서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나 이 업체들이 캐펙스 컷들을 엄청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자본 투자를 네. 줄이겠다고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정유사들이? 정유사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업체들. 에너지도 다. 대부분의 에너지 예, 업체들.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유가에서 되게 힘든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유 생산을 안 하지만 네. 미국 업체들은 원유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업체들은 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운스트림까지 모든 걸 다 해요. 화학회사가 원유도 캔다. 네. 예. 근데 우리는 원유는 안 캐니까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 힘들어지니까 네. 캐펙스 컷을 하는 거죠. 그 캐펙스 컷 안에는 페트로케미칼 쪽에 대한 투자들도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요. 근데 그들도 바보가 아니면 원유야 수요가 없으니까 원유는 컷이지만 수요 좋아서 한국의 화학 업체들은 꽤 나름 이 와중에는 장사 좀 하는 편인데 우리도 저거라도 팔자 우리 회사 죽겠다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원가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네. 생산하는 애들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케미칼만 미국에 가 있습니까? 예, 롯데케미칼만 미국에 가 있고요. 그 롯데 갈 때 그 참 선견지명이라도 하기도 하고 저거 그렇죠. 저렇게 발빠르게 해야지 우리나라 화학업체 저 어떻게 하려고 저 계속 석유를 가지고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세상 바뀌네요 금방. 그냥 순식간이죠 사실. 그렇군요. 캐펙스 컷은 그 얘기죠. 설비 투자를 투자, 줄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수요 줄고 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 정도만 리스크 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윤재성 의원께서 토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이 업종에서? 금호석유.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효성화학. 또 좋게 보고 있고요. 효성화학. 네. 예. 금호석유는 오늘 입이 마르게 칭찬하시고 나서 그 대신 타이어 좀 안 팔리는 악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네. 말씀 주셨으니까 네. 공부 다 한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은 미국 공장이 있긴 하나. 네. 뭐 한국에 80% 있으니까 그걸로. 그렇죠. 제품 포트폴리오는 금호랑 비슷해요? 아니죠. 완전 다른 거랍니다. 어떤 거 해요? 저희 플라스틱. 비닐봉지 네. 이런 거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을 합니다. 아니면 옷 만들 때 폴리에스터 쓰이잖아요. 네. 그 원재료들을 하고요. 그런데도 수요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안 좋긴 한데 네. 물량은 줄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계속 스프레드가 좋은 상황이고 유가 낮으니까 물량 올라오는 건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인도 쪽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으니 이제 그건 좀 천천히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인도는 보니까 이거 한참 갈 것 같긴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까? 인도. 미국, 유럽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정말 다 확산돼야 돼서 무섭죠, 이제 자체 면역 돼야 끝날 네. 것 같은 분위기라서. 알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주력 제품이 뭐예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요. 이것도 저희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만드는 데 들어가고 그 마스크 레이어 이런 쪽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이 업체도 이제 원재료가 프로판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도 가격이 많이 빠져서 프로판? 예, 프로판 가스. 가스? 예. 아, 가스를 원료로 해요? 예. 그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이 스프레드가 또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 가스는 왜 빠졌어요? 천연가스는 슬슬 LNG는 오르는데 예. LPG죠, 프로판이? 맞습니다. LPG는 내려갔어요? LPG는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감산을 발표했지만 그 전에 이제 증산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격이 빠졌고요. 뭐 빠졌어도 원유만큼은 덜 빠졌겠죠. 예. 그러면 원재료 경쟁력은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유가만큼 빠졌어요. 한 50% 빠졌으니까요. 유가도 한 50% 빠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졌죠. 유가는 네. 60불 하다가 그렇죠. 20불이 목표가가 됐으니까 어, 요즘. 그쵸, 그쵸.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빠지긴 했어도 네. 제품이 좋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인데 정유는 계속 당분간 안 좋습니다. 잘 버텨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어,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 들어온 거 좀 저희 정유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투자자들이 싫어하세요? 아, 정유 사람이 익숙하니까 투자자들이 많은 모양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저 익숙하기도 하고 유가 보고 플레이 유가 올라가면 정유 주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편하죠 사실 좀 늘 주유소 눈에 보이니까 네, 근데 유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회사 실적 좋아지는 거는 당장은 아니어서 그래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간다. 그 원인이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전쟁 나서 오르는 유가로는 네, 답 안 그쵸. 나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수요가 좋아져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당분간 아닐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은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어. 아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뭐 어, 제품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뭘 좀 알고 있어야 얘기도 해줄 텐데. 네 이게 하나하나 이게 좀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어.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도 윤재성 의원님도 화학이 뭐예요 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년 전에는. 전 경영학과라서. 아 그때부터 하나하나 배웠던 그 기억. 도대체 네. 이게 무엇일까? 네. 왜 아. 제품명이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어? 진짜 1년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유화학 업종은 이렇게 봐라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뭐 흐름 이런 걸 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고 가시죠. 뭐 개별 업체야 그 다음에 알아서 네, 공부하겠는데. 뭐 화학만 배울까요 그럼? 정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사실은 로직은 똑같고요. 화학 정유 둘 다 로직은 똑같고. 네. 일단 큰 사이클 아까 제가 뭐 5년 5년마다 6년마다 바닥이 온다. 그 사이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은 유가와 공급 수요를 둘러싼 이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수요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유가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에서 크게 크게 보시는 게 투자하는데 수익은 많이 낼 거예요. 네. 뭐 3년 3년 단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15년도에도 주가 올라올 때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던 게 피크 논란이 진짜 많았어요. 피크라면 그러니까 실적 피크 논란. 15, 16년에 예, 15, 16, 17년까지 3년이 이익이 좋아졌는데 네. 3, 4개월마다 실적 피크 논란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잘 안 보이고 수요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불안하니까. 곧 꺾인다, 곧 꺾인다. 곧 꺾인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미국 주식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예. 예. 좋았지만. 좋은데, 여기까지야. 좋은 상황에서도 피크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항상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3년을 올랐던 거예요. 그럼 수요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예. 현장에서 무슨 지표로 안 나와요? 가격이 제일. 그렇겠죠. 당연히 가격이 제일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비싸게 사면 예. 그게 제일 선행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가격 꺾이면 팔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왜들 싸워요, 근데? 아. 눈에 딱 보여주는 가격이고 그게 공식인데. 한 두 달 빠졌다가 네. 한 세 달 빠졌다가 다시 오르니까요. 아. 이제 계속 빠진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는데 이제 다시 올라 버리니까. 그 구간이 힘든 거죠. 조정 나오는 구간이 힘들어요. 이게 데드캣인지 네.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하죠. 네, 이제 진짜 하락 구간 들어가는지 아니면 잠깐 조정인 건지. 그러면 화학주는 개인들 투자하기엔 좋겠네요. 꺾이면 그쵸? 팔았다가 맞아요. 다시 네. 올라가는 것 같으면 사면 되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또 한참 갈 테니까. 네. 많은 물량 갖고 가야 되는 네. 큰 손 기관들이야. 야 지금부터 털어야 되나 아니면 고민되겠으나. 네. 알겠어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화학 주식들을 좀 공부해서 네. 그게 마음 편하겠네요. 네, 그냥 사놓으시고 기다리면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빵 봉지 설마 수요가 죽겠노?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윤재성 연구위원이 지금 오후 7시에 좀 피곤하셔서 일 많이 있어. 일 많이 하고 오셔서 오늘 채팅창에서는 윤 의원님 되게 그 나쁜 남자 같다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업종, 화학업종 잘 배웠네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정유와 화학에서는 반응이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고 유가 움직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뭐 이런 거 한꺼번에 좀 봐야 되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지금 딱 저녁 7시네요. 예. 퇴근하셔서 또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과 또는 혼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2%였습니다.